한국전력이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수주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향후 25년간 사우디 전력조달공사와 전력판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리알, 한화로 3조 3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 자본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가지며 직접 운용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BOO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된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슈 레이더로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근호 지신포 이사님, 그다음에 광규정 이델리온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근호 이사님이 오늘 가져오신 아이템이 이제 사우디 한전, 사우디 이제 프로젝트 수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최종 후보가 됐다.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중국과 이제 결전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한 것 같고 네. 중국은 좀 약간 프랑스 계열이랑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쪽 그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GD 파워 디벨롭먼트라는 회사가 줄 다 컨소시엄에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글쎄 어느 쪽이 그 수주를 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수주를 한 다음에 좀 약간 늦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우리나라 한전도 굉장히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부분이라 관련주들도 차분히 좀 알아두시는 게 지금 당장 뭐 어떤 관심이나 포트에 담는다라기보다는 이제 한전이 사우디에서 이 예. 3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을 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좀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이슈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붙어서 가격 경쟁력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긴 한데 방금 전에 이제 BOO 방식이라는 네.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이상할 수도 있는 방식이거든요. BOO 방식이 이제 빌드 온 오퍼레이트라는 방식인데 니네가 니네 돈 주고 지어서 니네가 알아서 돈을 벌어 가라라는 방식이거든요. 아. 사우디는 우리는 돈을 100원 한 장 안 쓰겠다. 니네가 짓고 니네가 25년 동안 사업해서 니네가 사업비 뽑아서 알아서 남겨가라. 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찰이 될지는 좀 약간 아직은 좀 안개 속에 있긴 합니다만은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방식이고 이제 한전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전이 이게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해 온다고 그러면 이게 물론 좀 말씀하신 대로 BOO 방식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돈 내서 너네가 알아서 짓고 너네가 알아서 벌어가고 뭐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문득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한다면 거기에 뭐 태양광이 뭐 무궁무진한데니까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제 한전이라는 이 회사 또 우리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지는 좀 차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들이 관련주인지 최은 앵커가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과 관련된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의 수주 가능성 소식이 나오면서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뛰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전선과 관련해서 압도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워낙 크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고 어제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2.4% 넘게 내리면 34만 원대 이탈했고 33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대한전선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 내에서 초고압, 고압, 그리고 중저압 케이블 생산 법인에 공동 투자한 바 있습니다. 7년 전에 사우디 법인을 설립한 바 있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기업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6% 가깝게 상승하면서 많이 2,32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LS 에코 에너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전선 아시아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죠. 지금 이 HD 현대 일렉트릭과 비교해서 실적은 약간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북미 쪽의 매출이 현재 잘 잡히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해서 30% 이상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 반등 흐름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28,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G2파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26% 넘게 급등하면서 8,7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G2파워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MOU도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신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앵커 수고하셨고요. 자, 박근호 이사님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관심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회사가 네. 뭔가 수혜를 입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디를 네, 보세요? 뭐 수혜는 이제 한전이 수주를 했을 때 그렇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대한전선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한전 얘기 잠깐 했는데 한전 사실 30년 전에 샀어도 본전이거든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대한전선 역시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아픈 좀 기억을 좀 남겨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계속 좀 부진했군요. 그렇죠. 예. 고가권에서 이제 굉장히 좀 장기 투자자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줬던 종목이죠. 이제 네. 조금 이제 호반건설에 인수돼서 기업적으로 좀 살아나고 주가도 많이 올라서 예, 대한전선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바람이고 지금 상황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려면 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물론 전선 어떤 쓰임새나 수준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야지만 그렇죠. 네, 이 전선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데 사실 구리 가격이 얼마 전까지 좀 괜찮았어요.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트럼프 때문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좀 밑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이 트럼프 때문에 금 가격은 오르고 구리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 경기가 조금 좀 침체가 이제 그 관세 싸움 때문에 그렇죠.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구리 가격이 좀 약간 추가로 내려가지는 않고 이제 상승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가 문제를 하나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와 가장 좀 친 사우디 성향을 갖고 있고 사우디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정답은 당연히 사우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 7년 전에 사우디 대안이라고 전력기기 회사를 사우디에 일단 설립을 했고요. 예. 일단 최근에 그 4개 정도 부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3개를 일단 최종 후보까지 올랐는데 결과는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을 할 때 무슨 그 전력기계 생산을 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HV급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이제 대한전선인데 HV급은 하이 볼티지라고 해서 이제 고압과 관련된 부분은 대한전선이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도 굉장히 예. 뭐 좋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뭐 변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상승률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선주들은 아직까지 까지는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후순위로 좀 약간 밀려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 전선 관련주들도 턴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벌써 올해 6,100억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 8,000억이 넘는 수주를 했기 때문에 네. 수주 잔고 뭐 소위 빵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사실 이전 때 가격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치고는 움직임이 좀 약간 그 개별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여서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대한전선 지금 차트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수급으로 보나 좀 아랫단은 굉장히 좀 지지력이 강하고 윗단은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국전력 사우디 관련돼서 저는 대한전선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상반기 때 확실히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 붐 불 때 그때 주가가 네네. 보니까 한 8,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확 올랐다가 지금 사실은 한 반쯤 만원대 좀 네, 초반이니까 그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전력 설비 관련된 붐 뭐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좀 대한전선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전력 이 한전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회사 혹시 좀 생각을 하세요? 네, 뭐 배전반 시스템 만드는 곳인데요. G2파워라는 중소형 관련 기업 가져왔습니다. 배전반 시스템. 배전반 시스템이라는 게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전력기기를 이제 전력을 송출할 때
전력을 분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그 배전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G2 파워라는 회사가 그 배전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네네네. 어제 주가가 엄청 뛰었더라고요. 네, 최근엔 또 태양광 관련 이제 시스템 MOU 소식이 또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슈를 보자면 지난 화요일부터 관련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서 저도 주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예. 전거래에 올라섰던 거는 지난주 나왔었던 이슈를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서 올라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G2파워가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 여기가 원래 방산 업체거든요. 근데 이 기업과 같이 함께 MOU를 맺는데 컨소시엄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 그 투자 자금이 들어올 텐데 미국의 장기 투자 운용사인 GM 쪽에서 그 투자 자금을 대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양해 각서를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한 300억 정도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고 향후에는 2,000억까지도 그 계속해서 투자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보니까 미국의 메릴랜드 주정부와 파이브스톤 에너지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주정부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G2파워가 최근에 또 만든 그 신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상태 감지 진단 기술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규모가 지금 뭐 초기 300억 정도라고 하지만 2,000억이라는 곳에 방점을 좀 둬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현지 법인인 G2 아메리카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될 건데 그 G2 아메리카 쪽에서 2차 전지 셀 개발 및 제조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 기기 및 배전반 설계 및 제조 이런 부분들을 미국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이제 MOU가 있는 그런 이제 사전에 약간 엠바고처럼 좀 미리 언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월 초에 G2파업 쪽에서 기업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사업 쪽으로 ESS 쪽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했는데 이런 관련 모멘텀이 바로 이렇게 10월 달 지금 중에 터져 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선 쪽은 광급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광급 사업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다 이제는 좀 더 고객사도 다변화하고 지역도 이제 다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신사업 쪽에서 얘기한 건데 미국에 대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약 65% 정도 늘었고요. 원자재들이 올해 계속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원가 혁신으로 영업이익도 한 15% 정도 증가하게 됐고 현재 한수원이 발주한 신한울 3, 4호기에 고압 배전반에 대한 입찰서도 지금 현재 제출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거래일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 종목들 이렇게 이슈가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단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8,700원 구간인데 만 원대 부근 만 원 전후 구간 때까지는 상당히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유효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매물 때도 보니까 딱 그 정도 선이네요. 거기 넘어가면 그 위로는 좀 매물 부담도 좀 적은 걸로 차트상으로 좀 나오는 걸 보면 보시면 되겠고 역시 미국 역시 이 회사 역시 미국에 직접 투자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직접 공급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네요. 사실 요즘에 그런 관련된 뭐 국내 회사들이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력 관련된 뭐 회사들도 주로 그렇게들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좀 가는 게 불가피한 트렌드인 모양입니다.